손님. 네? 저희 회사 곧 무너질 것 같아요. 회사가 왜 무너져요? 회사 밖에서 보니까 망가진 데가 좀 많던데요. 근데 그런 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업체 같은 데 물어봐야죠. 뭐 업체 안 부르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업체 안 부르고 인테리어 업체분들도 메이커고 키코인도 메이커고 제 일은 납땜이고 그리고 직원한테 회사 고치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세요. 건물 자체가 15년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이제 그냥 솔직히 산 데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무너지면 또 콘텐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관 들어가는 것도 콘텐츠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 2천마의 기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짜그러져 있어. 여기도 막 찌부대 있고 기둥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까요. 이거 보여? 이거 어 뭐야? 자전거 주차하다가 이게 갑자기 무너져드리면 어떡해요? 그럼 키코인 이렇게 슉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고친다기보다는 그냥 없애주는 게 맞다고 생각. 약간 사랑니 발치하듯이. 아니 그럼 더 못 버티잖아요. 아니 이게 저 문이랑 이 벽이랑 여기를 통해서 힘은 잘 분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건물이 저희 게 아니잖아요. 건물주분들이나 뭐 소방법에 문제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소방법에? 일단 저기 사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고. 아, 오케이. 아. 중요한 토의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좀 많이 걸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뜯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전과자거든요. 여기 한번 훼손을 했다가 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양심상 고쳐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6개월 넘었잖아요. 저는 안전엔 지장 없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고칠게요. 그러면 이거 고치고 저거 뗍시다. 자문 좀 구하러 왔거든요. 저희 회사 기둥 하나 빼도 돼요? 떼도 될 것 같아요? 저거 떼도 문제가 없어요. 부동산 계약에 네. 원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인테리어적인 문제이긴 한데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뗀 거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상 괜찮다. 오! 회원님 그냥 바로 하면 되겠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왜 그러고 계시죠? 둔두둔 또두두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네! 그랬다. 한 면장 두 개니까 여덟 개 빼면 어 지금 기둥이 오! 뭐야? 봤어. 어 근데 키커니 네? 여기만 색깔이 페인팅이 안 돼 있는데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잘 칠해져요? 뭐야? 눈 깜빡할 새 칠해져 버렸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저도 해보면 안 돼요? 어디 해보시게요? 어디 없나? 여기 어때요? 여기요? 여기? 여기 꺼졌다 여기. 에이미. 에이미 어? 이것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와 이거 나사 봐 이거 완전. 여기 봐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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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 성공하셨고요. 시야가 되게 단단하시네. 어디요? 어 입이 좀 튼튼하신 분이네. 신경인가 보다. 뭐 하는 곳이에요? 창고요. 아씨 이거 창고 맞아요? 쓰레기장 갖다 처박는 거 아니에요? 자재 창고. 없으니까 훨씬 기분은 좋은데요? 그냥 이대로가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근에 여기서 흡연하시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에 버리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팻말 같은 거라도 하나 하는 거 어때요? 이왕 하는 김에 방지 팻말? 여기다가 달아놓는 거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세변입니다. 저희 마당 앞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불나요. 손님. 네. 저 스탑. 누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 PD를 맡고 있는 해수라고 합니다. 저기 쓰레기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항상 담배 피고 버리고, 네, 담배 커피 먹다 버리고. 그죠, 커피 먹다 네. 버리죠. 그 제가 예전에 다큐 같은 거를 봤는데 항상 이제 쓰레기가 모이는 스팟이 있었어요. 깨끗하게 닦아도 결국 다시 이제 버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쓰레기가 쌓이더라고요. 또 오히려 화분을 두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그런 다큐를 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저기다 화분을 못 넣어요. 공도라서. 네. 꽃을 여기다 심어놓는 거야. 근데 심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공도잖아요, 공도. 아,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다 화분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꽃을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여기도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저 이게 이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이 면에 화분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 말이었는데? 네? 그 말이었는데? 이거 저 좋은 생각 났어요. 뭔데? 쓰레기를 버리면 사이렌이 울리게 해주면 안 돼요? 마치 여기서 전원을 공급받고 여기서 센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발사를 하는 것 같은? 뭐요? 나 위치가 아니야? 이거 누르면 뭐 돼요? 예, 감기 센서야, 감기 센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진짜 같죠? 네, 아, 근데 이거 보완해주세요. 비 내리면 이거 다 찍히거든요? 아, 맞아. 비 내리면 찍혀요. 코팅이야. 여기에 코팅지 쫙 붙였어요. 이거 누르고 싶어. 사고기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아니, 근데 여기보다 저기가 더 많이 벌어요. 그냥 우리 밥 먹으면 안 돼요? 좋아요. 진짜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2, 3일 지난 다음에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상태랑? 여기가 주말이 진짜 유동인 거 많은데 주말 지났는데 없으면 진짜 완벽한 거. 근데 일단 이틀 뒤에 한 번 더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그때는 분명 조회수가 잘 나오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고요. 이 성형자물쇠 이 쇠봉이 이 기원, 원천이자 원래의 곳. 사실은 여기서 나온 친구였습니다. 예. 보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해야 돼요? 일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거 어떻게 복구해요? 해야죠. 어떡하지? 아, 용접해야지, 용접. 용접할 거예요. 저 이거 좋았어요. 자꾸 찬성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제일 빨리 고쳐달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부실 때, 근데 부셔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저 부실 했잖아요. 그럼 다시 고쳐놓으라 했잖아요. 그니까. 철사 같은 걸로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마지막 입술 달아놓는 거예요. 아이, 알았어요. 자, 과연! 들어가나! 자, 과연! 오, 딱 들어간다. 오. 아, 결제해야지. 네, 많이 혼나셨잖아요. 조회수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갔지. 그만해요. 영상에서 내 이미지가 이게. 아! 오케이, 이거 만들어 가봅시다. 됐어, 됐어. 엄청 깔끔하게 잘리는데요, 여기 뭐? 안 좋은 장비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더럽게 잘려요. 막 철이 녹고 응겨 붙어가지고. 네, 저건... 근데 얘는 지금 내부도 엄청 깔끔하게 잘 잘렸지 않았어요? 장난 아닌데? 됐다, 끝! 오, 깔끔? 아휴, 힘들어. 하이, 하이. 네. 너무 안 어울려요. 같은 면으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희 건물 원산 꽃을 일부러 모르시냐고. 색이 너무 달라요.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맞춰주세요. 하트는 어디 갔어요? 하트? 자, 여러분, 그.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말 있죠? 제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제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해, 이미 산으로 간 것 같은데요? 예, 산 도착했어요, 지금. 아, 저 밥 먹어요. 밥 먹을래요. 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밥 먹으러 가자. 어떡할까? 먹을 때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팬이에요. 키코니 사인 좀 해주세요. 오, 그래. 그래. 궁시렁. 안녕하세요. 아까 다 잘랐잖아요. 이 옆에서 딱 봐봐요. 이 길이는 딱 맞죠? 이 사선이랑. 그죠? 맞아. 이슈. 오케이. 조명 꺼지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이 단면 되게 잘 잘렸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왜냐면 사선으로 잘려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이게 평행하게 이 단면을 평행하게 한 번 더 잘라줄 겁니다. 한 번 잘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립은 분해의 역순.
여기 들어갑니다. 써? 들어가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딱. 오. 어, 근데 좀 이상한데? 키군이 너무 잘랐네 여기를.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쪼으려고 그랬는데 쪼을 부분이 없는데요? 어떡하지? 일단 해볼게요 일단. 오케이 일단 뭐라도 해보죠 뭐라도. 오? 제대? 어? 개딴다던데요? 흔들어봐요 완전. 어?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단단하지? 저 이거 뚝배기 벗어도 돼요? 너무 밀폐돼 있어서 더워요. 빵꾸 뚫어요! 더우면 뚝배기. 아 뚝배기. 네. 환풍구 환풍구. 아 진짜 너무 더워요. 통풍이 안 돼가지고. 오! 시원해요? 오 좀 시원한데? 아이고. 아 됐다. 어, 이렇게 지금 만났거든요 지금. 보여 보여 보여.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달아줘요 달아줘. 딱 맞고. 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집중하는. 오! 와 완벽하네요. 키큰 티 안 나요. 근데 태태한테 문자 왔어요. 문자로 그 여자 화장실도 고쳐달라고 하던데요? 키코님! 그 여자 화장실도 저한테 문자만 해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고쳐줘요! 안녕히 계세요, 오른님. 아, 이거 그거 다른 사람 돼요. 아, 저 말고 다른 메이커도 많잖아요. 지금 9시 22분인데 저 퇴근 시간 엄청 지났다고 뭔가 8시 반에 출근했는데